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서희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수입니다. 그럼 2023학년도 3월 합편 동아시아사 실험 잘 치르셨나요? 세계사에 비해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잘 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두 과목을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더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반적인 난이도라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요 총평 캐스트를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세계사랑 비슷했는데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쉬웠어요. 3월 학평 자체가. 근데 3월 학평이 아무래도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도 하고 전범위가 아직 학습이 안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을 보면은 연표형 문항이 정말 대폭 축소가 되었죠. 세계사도 연표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기는 했지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연표형 문항이 출제가 덜 되기 시작했던 작년, 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연표형 문항이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그전에는 몇 문항까지 출제가 되었을까? 13문항에서 14문항까지는 모두 다 연표형에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완성 강좌만큼이나 연표특강이 중요했고 요 연표특강의 내용들 정말 연표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문항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연표형 문항이 대폭 축소가 돼서 이번에 3월 합평에서는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세계사랑 다르게 동아시아사는 여전히 킬러 문항이 연표에서 출제가 돼요. 오답률이 높은 문항, 그러니까 오답률 베스트 5를 꼽아봤을 때, 그 중에서 3개 문항이 다 연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틀렸을 정도로 연표형 문항 유형이 여전히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표 중에서도 예를 들어 4단원의 서구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흐름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 개별적인 연도들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표 학습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려요. 근데 선생님 연표 특강 없어졌잖아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죠. 이 연표 지금 다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지? 개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개념에서 선생님이 이 복습 노트 강좌라고 해서 10강으로 따로 올려주는 강좌가 있지. 개념 완성 강의 내에서 요 10강 안에 중요한 연표 내용들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연도까지 외워야 되고 어떤 거는 흐름으로 파악해야 되는지까지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복습 노트 강좌에 연도 뚫려 있는 부분 여기까지를 학습을 하면 돼. 그래서 연표 문항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 5개 중에서 여전히 3개 문항은 연표에서 출제가 될 정도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표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 안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1번 문항에서도 고상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20번에 이르기까지 사료 그리고 선택지의 곳곳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2015 개정교육과정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한 개념완성 강의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무조건 1등급 만점까지 갈수 있는 이 비밀병기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 최근에 전 세계적인 역사학계의 이 문항의 트렌드, 그리고 역사학계 교육의 트렌드 자체가 근현대사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도 계속해서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서 문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동아시아사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근현대사 파트는 4단원에서 5단원에 해당이 되죠. 이 4단원에서 5단원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무려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단원 같은 경우에도 중요했었지. 그런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이 3단원에서 이번에 4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4문항에서 6문항까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4문항이 출제가 됐고 4, 5단원에 해당되는 근현대사에서 8문항이나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수 있는 이 문항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해당 내용들 동아시아사의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15번 문항 그리고 18번 문항, 7번 문항이 모두 다 연표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워싱턴회의랑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료 해석형으로 출제가 됐고, 후금과 관련된 내용은 사료 해석형이랑 연표적인 지식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문항이어서 여전히 연표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 이후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까? 일단 개념 문풀 파이널로 우리 학습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가 확 축소가 되었었지. 원래는 개념과 문풀 사이에 연표 특강이 있었고, 문풀이랑 파이널 사이에 연계 특강이 있었어.
이거를 다 어떻게 한 거지? 연표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넣었고, 그리고 연계특강은 문풀과 파이널로 나눠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부담은 줄어들면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심화 학습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에 본강의 36강, 그리고 연표랑 관련된 내용들, 기출선택지 다지기랑 정리하는 내용들이 10강으로 여러분들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풀이 강의 개강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두 번, 세번 돌리는 거를 목표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 문제풀이에서 선생님이 전체 출제됐던 동아시아사의 모든 내용들을 패턴별로 나눠서 사료와 이 선택지 부분 나눠서 그리고 특강편까지 나눠가지고 확실하게 기출 문제랑 연계 교재랑 관련된 내용을 씹어 먹어줄게. 그래서 문풀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이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9월 편권 시험을 치르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6편과 9편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말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새로운 문항의 유형들을 포함해서 파이널 모의고사가 9월 평가 이후에 4회차로 총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따라오고 학습을 한다면 수능에서 당연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치러졌던 3월학평 모의고사 정말 앉아가지고 시험 치르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한 문항 한 문항을 풀어나가고 있을까 같이 걱정하고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 수미잡, 수능 미만 잡이잖아. 우리 학력평가 내용은 여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능의 만점을 목표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